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저는 플라이 낚시를 하러 일본에 자주 갔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꼭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쉽죠. 그리고 일본에 꼭 갔다 하면 제가 이자카야에 들려서 꼬치구이와 함께 먹었던 술 하나 있습니다. 사케 아니에요. 바로 하이볼입니다. 하이볼은 일본 술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하이볼은 사실상 그 영국에서 탄생한 위스키는 아니고 칵테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탄산수에다가 이렇게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섞는 술이 바로 하이볼인 거죠. 자, 이 하이볼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위스키랑 탄산수만 섞어주면 돼요. 거기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을 첨가하면 끝입니다. 보통 일본에 가시면은 썬토리라고 하는 위스키를 가지고서 하이볼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플라이 피셔고 하다 보니까 이 드라이플라이라고 하는 미국의 버번입니다. 버번을 가지고서 오늘 하이볼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 드라이플라이 버번 여러분들 참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밀 위스키라고 하는 종류 중에서 대표로 하진 않고 그래도 나름 유명한 위스키 종류의 하나예요. 이 앞에 드라이플라이의 후기 그려져 있고 위에는 제목으로 드라이플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드라이플라이 이 버번 이 왜 드라이플라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썰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걸 만든 공장의 형제가 드라이플라이를 좋아했다고는 게 아니라 플라이 낚시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스키의 이름을 드라이플라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좀 썰렁하죠? 자, 이 드라이플라이 위스키 구매는 세계 주류백화점 가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드라이플라이 위스키 버번의 종류는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시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대예요. 보통 위스키 하면 뭐 진빔이나 혹은 뭐 잭다니엘 이런 종류라고 하면 7-8만원 정도면 사는데 얘는 10만원 선이니까 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먹어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네 종류만 사도 벌써 40만원이 넘어가니까요. 제가 구입한 거는 이 드라이플라이 버번 101입니다. 맛이 좀 탄 맛이 나고 독특하다고 해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요. 각 종류들마다 요 드라이플라이의 컬러가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는 또 재미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 하이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이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집에서 이제 위스키를 타지 않을 때는 소주를 타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탄산수라고 하면 보통 진토닉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하지만 여기에 향을 첨가한 이런 캐나다 드라이라고 하는 코카콜라에서 나온 이런 탄산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저엘이라고 해서 탄산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이볼을 만들어 볼 텐데요. 하이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준비물은 얼음잔 그리고 얼음 그다음에 레몬이 없다면 액상형도 상관없어요. 액상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탄산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드라이라고 하는 진저에일 요 맛이 좋아서 이것을 구입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뭐 진토닉이라던가 이런 거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위스키를 직접 뭐 드라이플라이가 아니더라도 뭐 일본 맛을 좀 더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썬토리 위스키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드라이플라이 위스키를 개봉을 해 볼게요.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코르크는 아니고 인조 코르크네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드라이플라이 위스키 준비. 그 다음에 잔은 보통은 500cc를 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50 정도 잔이 가장 좋아요. 500cc는 너무 커가지고 먹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350 정도. 여기에 이제 얼음을 넣습니다. 여기에 팁이 하나 있어요. 사전에 미리 얼음잔을 준비하시면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잔이 지금 밖으로 나와 있으면 따끈한 상태니까 차게 해가지고 거기에 얼음을 넣고 하면 더 맛이 풍부해진다고 해요. 촬영하느라고 올려놨더니 물이 생겼어요. 자, 여기에 다음으로 넣어야 될 거는 위스키. 자, 위스키는 계량이 중요한데 하이볼은 1대 3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키 1에 토니워터나 혹은 탄산수 3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500cc 잔으로 하면은 뭐 쉽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부분 맞춰줘야 되겠죠. 제가 350잔이기 때문에 소주잔의 반 정도가 적당하고요. 500cc면 글자, 소주잔의 글자 위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자, 스키를 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을 짜 넣으시면 돼요. 레몬이 없으면은 액상형으로 생긴 레몬도 상관없고요. 제가 플라이 낚시 방송을 하면서 먹방을 하긴 처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짜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탄산수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탄산수를 넣을 때 탄산수가 이제 얼음에 직접 닿게 되면 이 탄산기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탄산수를 넣을 때는 이 컵에 바깥쪽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셔야 탄산이 부서지지 않고 맛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여서,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쉽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가득 채우면 하이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하이볼이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견했다고 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제 위스키 술 한잔은 꼭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골프 좋아하시면은 골프장 가시면 꼭 술 한잔 하시는데 위스키가 독하니까 거기에다가 음료수를 섞어 마시게 된 거야. 그런데 자꾸 섞어 마시니까 어때요? 이 도수는 내려가고 더 많이 마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하게 되고 골프를 치는데 골프공이 막 사방으로 취해서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골프공이 떴다 해가지고 하이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뭐 이거는 뭐 하나의 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하이볼.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이고 하니 뭐 밖에 나갈 일들도 많이 없어지고 또 집에서 혼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을밤에 이렇게 하이볼 한잔 하면서 플라이 낚시, 뭐 저 같은 경우는 타임도 하고 뭐 책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요 드라이플라이 요 위스키 하나 사셔가지고 한번 하이볼 한잔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낚시 소품하면은 뭐든지 다 사요. 그래서 위스키도 지금 이제 요걸 하나 샀는데 와 맛이 진짜 좋은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한 잔 만들어 보세요. 아, 이 탄산수가 이 캐나다 드라이가 그 어디야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구입은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스에서 사왔는데 하나에 4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사다가 먹고 마시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즐거운 플라이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 다 먹어야겠다. 어우, 너무 좋아요.